지난 시간에는 에미터 팔로워와 커먼 에미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파워 앰프 스펙에 빠지지 않는 클래스와 구동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클래스는 증폭소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바이어스 전압을 얼마나 주느냐와 관련됩니다. 클래스 A 증폭의 경우 플러스 2V와 마이너스 2V를 오르내리는 음악 신호의 기준점을 2V 이상으로 들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출력값의 마이너스 영역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영역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귀로 들으면 클리핑 소리로 들리는데 클래스 A는 출력값에 마이너스 영역이 없기 때문에 왜곡이 적습니다. 클래스 A는 이처럼 트랜지스터에 음악 신호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상관없이 바이어스 전압을 충분히 가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클래스 B는 바이어스 전압을 주지 않는 대신 NPN과 PNP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동원해 플러스 신호는 NPN, 마이너스 신호는 PNP가 증폭하게 한 뒤 이를 합쳐줍니다. 따라서 효율은 좋지만 두 신호를 합쳐주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클래스 B의 제로 크로스오버 왜곡 문제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바이어스 전압, 통상 0.7V의 전압을 NPN, PNP 두 트랜지스터에 흘려주는 것이 클래스 AB 증폭입니다. 따라서 NPN 트랜지스터는 0.7V 증가분만큼 마이너스 신호도 일부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B의 제로 크로스오버 왜곡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클래스 AB는 클래스 A의 저왜곡, 클래스 B의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대다수 파워앰프가 이 클래스 AB 증폭 방식을 통해 출력값을 뽑아냅니다. 구동은 증폭소자가 혼자서 일하느냐, 여럿이 일하느냐와 관련됩니다. 증폭소자가 한 채널 출력을 혼자 아니면 병렬로 연결되어 여럿이 도맡아 하면 싱글 엔디드, 두 개 이상의 증폭소자가 서로 근무 시간을 달리해 일을 하면 푸시풀이라고 합니다. 한 채널당 두 개씩 쌍을 이루면 병렬 푸시풀, 세 개씩 쌍을 이루면 트리플 푸시풀, 네 개씩 쌍을 이루면 쿼드 푸시풀 등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싱글 엔디드 구동은 반드시 클래스 A 증폭이어야 합니다. 바이어스 전압이 모자란 상태에서 대신 일을 해줄 다른 트랜지스터나 진공관이 없기 때문이죠. 푸시풀 구동은 대부분이 클래스 AB이지만 클래스 A 증폭인 경우도 있습니다. 클래스 A의 경우는 일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 풀 담당 트랜지스터에도 충분한 바이어스 전압이 흐를 때이죠. 이는 싱글 트랜지스터 구동 시 리니어리티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랜지스터를 푸시풀로 구동하되 바이어스 전압은 양쪽에 충분히 준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파워앰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티앰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